안녕하세요. 경북뉴스 조선입니다. 의성군에서 닭백숙을 나눠 먹는 정나눔 잔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의성 전통시장 상인회와 의성 새마을금고가 함께 준비하였으며 닭백숙 600인분과 수박, 떡등 다과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주수 의성군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상인회와 의성 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을 맛있게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뉴스 조선이었습니다.